제우가 오늘 성취도 지난번에 90점이었고요. 잘했습니다. 점점 형성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우 거 준비 좀 하고요. 제우가 C의 7이네요. C의 7에서 뭐 어떤 거 배웠나요? 몸 상태. 그렇죠. 어떻다, 어떻다. 이런 거 배웠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먼저 등장하게 될 단어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우 거 나와라. 오케이. 어디 갔어? 어? 니가 왜 나와? 잠깐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How about How about? 그래서 H O, W, A, B, O, I, O, U, T. 오케이, 훌륭합니다. How about? 오, 어려운데 잘했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Sick. sick. S-I-C-K. 오케이. Hungry. hungry. H-U-N-G-R-Y. 오케이. Thirsty. thirsty. 오, 발음도 좋았고요. T-H-I-R-E-D. 이렇게. E-T. ed. 3rd, thirsty라며. 그럼 여기까지가 th, r, thir 했고 st 남았는데요. STY. 됐습니까? thirsty. 계속해서 Slee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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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고요. TO. two, t. TOO. 오케이, 훌륭하고요. TIRE. tired. TIRED. 오케이, 훌륭하네요. 그다음 not. not. 오케이. 오, 오늘 thirsty 하나 빼고 다 맞았어요. 오케이. thirsty 조금 어렵긴 하죠. 자, 단어 모두 잘했고요.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친구 둘이서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I'm 어떻다 hungry. 뭐라고? I'm hungry. I'm hungry. I'm hungry. 오케이. 그래서 hungry 뜻이 뭐예요? 배고프다. 가 아니라 했죠. 얘가 만약에 배고프. 배고프다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근데 얘는 하다시가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hungry의 뜻이 배가 고프다라는 뜻이면 그냥 나는 배고프다는 말은 이렇게 하면 돼. hungry가 나는 이란 뜻이고, 아이 참, I가 나는 이란 뜻이고, hungry가 배고프다라면 I hungry 하면 나는 배고프다가 돼요. 그럼 hungry의 뜻은 배고프다가 아니고 무슨 뜻이야? 배고픈. 그렇죠. 배고픈이죠. 배고픈.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배고픈.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M. am, is, are 보고 뭐라 그런다? B동사. 그렇죠. be 동사가 있으면 이렇게 be 배고픈 하면 뭐가 된다? 배고프다라는 무슨 시처럼 쓰일 수 있다. 어떤 시? 그래서 여기에 am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I hungry가 아니고 I'm hungry. 무조건 아무 때나 I'm 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go라는 단어하고 비교할까요? go는 가다라는 하다시야. 그러면 나는 간다 하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 틀린 표현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I 해야 될 때가 있고 I am 해야 될 때가 있고 다르다라는 거. 오케이, 계속해서 I am hungry too. I'm hungry too. I'm hungry too.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m 피곤하다. tired. 그렇죠, I'm tired. I'm tired. 자, 그래서 tired의 뜻이 뭐예요? 피곤함. 그렇죠, 피곤함이죠.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하나 더 알려줄 거야. 피곤한이란 말은 어떤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떤 시죠? 그럼 뭐 어떤이란 말이 뭐냐 하면 how야, how.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상대방한테 뭐라고 물어보면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읽어볼까요? How about you? How are you의 뜻이 you가 너였죠, 너. How가 어떤 이란 뜻이니까 너는 어떤 니란 뜻이에요.
너 어떻니? How are you? 너 어떻니? How are you? 난 피곤해. I'm tired. I'm tired. 너 어떻니? How are you? 난 행복해. I'm happy. 그렇죠. 됐습니까? How are you?로 어떤지 물어볼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옆에 있던 친구도 지도 피곤하대요. I'm tired too. 피곤한 사람 둘이서 대화하는 겁니다. 지금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나오는 거 볼까요? I'm sleepy. How about you? How about you? 뭐라고요? How? How about you? About. About you. I'm sleepy. How about you? How about you? Okay. How about you? 넌 어때? 라고 묻는 거죠. How are you? 하고 같은 뜻이에요. I'm not sleepy. 그렇죠. I'm not sleepy. 오케이. 오늘 아주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오늘 성취도는 틀린 단어 선생님이 카톡으로 보내주니까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익히면서 하세요.